강의를 많이 하고 이제 집에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기존에도 뭐 컴퓨터를 가지고 숙제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게 많이 있었을 텐데 요즘에는 더 이제 그 밀접하게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게 됐습니다. 근데 그 일반적으로 학생들 뿐만이 아니라 그 직장인들도 그렇고 컴퓨터하고 많이 이제 그 생활을 하게 되면서 업무 처리나 뭐 이런 걸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컴퓨터가 문명의 이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많은 그 정보라든지 뭐 이런 걸 처리를 일 처리를 잘 해줌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 건강에는 별로 안 좋다고 그러죠. 그 눈 건강에 안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집중해서 자꾸 모니터를 쳐다보게 되는 일 때문에 그런 건데 그 자세가 또 중요합니다. 물론 보는 시간이 장시간 되고 막 하는 것도 눈 건강에는 안 좋지만 자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. 지금 저희 진료실을 제가 이렇게 좀 세팅을 해놨긴 했는데 이 자세로 이렇게 컴퓨터를 보면은 이렇게 좀 아래쪽으로 이렇게 좀 아래쪽으로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. 책상 높이가 높고 어떤 그 분들은 이제 진료실에다가 모니터를 막 위에 3개 3단 이렇게 놓고도 막 하는 분들도 있고 뭐 증권사 이렇게 가도 막 여러 개의 정보를 한꺼번에 봐야 되기 해놨는데 모니터를 자기 눈높이보다 높게 설치하고 보는 거는 건조증을 유발하게 됩니다. 그래서 자기 눈높이보다는 15도 정도 아래로 그리고 한 50cm 떨어져서 이렇게 보는 게 중요한데 뭐 그런 거에 대한 정보를 자기가 스스로 찾아서 뭐 얻지 않으면 어디서 그런 정보를 잘 알려주기가 쉽지 않습니다. 병원에 가서 자기가 눈이 건조증이 오고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선생님께서 그러시면은 인공눈물하고 이렇게 치료약을 줄 테니까 치료해서 건조증을 치료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모니터를 어떻게 놓고 뭘 이렇게 조심합시다 이런 얘기까지는 잘 말씀드릴 시간도 없고 정보가 그렇게 그런 것까지 정보를 전달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알려드리고 또 이제 아이들이 책상이나 이런 데 놓고 컴퓨터를 보지 않고 보통 이렇게 야외에 앉아가지고 무릎에다 놓고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어요. 이제 그 너무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목이 우리 목이 정상적인 커브를 가지고 일하지 않고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장시간 있다 보면은 이 목 디스크가 올 확률도 높고 이 목이 결리게 되면은 우리 몸의 전체가 좀 통증이 오기 때문에 허리도 휘게 되고 이제 그 바른 자세로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하긴 한데. 이거를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본인이 이제 몸을 잘 느낍니다. 그런데 아이들은 워낙에 유연하고 뭐 자기가 활동력이 있고 그래서 신축성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 걸 잘 모르지만은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목에도 무리가 되고 눈에도 무리가 돼서 눈이 쉽게 피곤하게 되고 목에도 굉장히 안 좋으니까 그런 거를 조금 이제 주의를 줘서 좀 잘 해줘야 됩니다. 반드시 눈높이보다 15도 아래로 떨어져서 50cm 떨어져서 바른 자세로 보는 게 좋고 또 그 한참 이슈가 된 것 중에 하나가 전자파 문제가 이슈가 됐는데 아직도 뭐 명확하게 그런 거에 그 인체에 유해한 정도가 어떻게 되냐는 그 기준은 설정되어 있지 않지만 보통 이렇게 또 침대에 누워가지고 노트북을 이렇게 가슴에다 올려놓고 이렇게 해서 보고 이렇게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. 힘드니까 누워서 한다고. 그럼 이 가슴에다가 이 전자파를 갖다가 계속 몸에 접촉이 돼가지고 본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건강에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항상 그 힘들더라도 바른 자세로 앉아서 이렇게 컴퓨터를 50cm 정도 떨어져서 15도 아래로 놓고 그렇게 보는 게 좋습니다. 이렇게 옆으로 놓아서도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데 그런 경우도 시력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뭐 잠깐 몇 분 정도는 모르겠지만 1년 365일 계속 그런 자세로만 하면은 신체도 그 쉽게 말해서 좀 허리 같은 게 이렇게 좀 휘는 척추 측만증이라든지 이런 게 또 올 수가 있고 여러 가지로 건강이 안 좋으니까 그런 주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.